웹디자인 기능사 디자인 개론에서 챕터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첫 번째는 디자인의 요소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서는 디자인의 개념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 그리고 상관 요소, 실제 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개념 요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고 지각되는 우리 머릿속에서 존재한다고 지각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점, 선, 면, 입체 등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개념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디자인의 개념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점입니다. 점은 형태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점이죠. 이 점은 위치만 가지고 있고 길이나 깊이 무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연장이 되면 이 점들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 이 점이 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은 점의 이동에 따라 움직인 좌취대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이 선에서 선의 이동에 따라 움직인 좌취대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선이 있다고 해보면요. 이 선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선들이 모이면 결국은 하나의 면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면은 선의 이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면이 또 확장이 되면 면에 이동한 좌취에 따라서 면의 집합으로 입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이루는 개념 요소라고 합니다. 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선들은 직선, 곡선, 가는 선, 굵은 선, 유기적인 선, 무기적인 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험에서는 직선에 대해서 직선의 수평선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직선의 수직선은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느낌들에 관한 시험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웹디자인에서 디자인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디자인 요소 중에서 수평선을 넣어서 디자인했을 때와 수직선을 넣어서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알아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선의 느낌, 수직선의 느낌, 사선의 느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선, 수직선, 사선 중에서 가장 운동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선이 되겠죠. 사선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뭔가 움직임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느낌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곡선은 당연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선과 굵은 선의 차이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가는 선을 쓸 때는 우아하고 섬세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굵은 선을 쓸 때는 힘있는 느낌 그리고 중후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웹디자인 시험에 이런 디자인의 요소들을 설명할 때 유기적이다, 무기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기적인 것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형태들을 유기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무기적인 것은 기계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생성된 것들을 무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대해서도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면이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읽어보시고요. 사실 선의 느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선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곡면에 대해서 단곡면, 복곡면이라고 있는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떤 면들인지도 역시 유의해서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의 개념 요소 다음으로 디자인의 시각 요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과 형태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형, 어떤 물체의 형, 그리고 어떤 물체의 형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디자인, 웹디자인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가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의 평면적인 모양으로 느껴지는 외관으로 느껴지는 어떤 윤곽을 말합니다. 윤곽, 그리고 외관. 이런 것들을 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형태라는 것은 형체의 입체적인 모양으로 3차원적인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3차원적인 모습 하려면은 눈으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실물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도 우리 눈에 보이는 2차원적인 모양이라고 했는데 형이라는 것은 윤곽 외관이 단번에 느껴지는 겉의 그런 윤곽 외관이라면 형태라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전체 입체 모양 전체가 파악되는
그런 실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자연 형태, 인공 형태, 추상 형태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크기 색채도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질감에 관한 것도 이 시각 요소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감을 쓰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질감 요소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질감 요소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촉각에 의한 질감과 그리고 시각에 의한 질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촉각이라는 것은 손으로 직접 만져서 느껴지는,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바로 촉각에 의한 것이고요. 시각은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형태의 질감이 바로 시각적인 질감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적인 질감에는 세 가지가 보통 속해 있는데요. 장식적인 질감,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장식적 질감, 그리고 자연에서 느껴지는 자연적 질감, 그리고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무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계적 질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느껴지는 나뭇잎 질감은 바로 자연적 질감이 되겠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통해서 어떤 망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패턴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기계적인 질감이 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촉각에 의한 질감과 시각적인 질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자인의 상관 요소라는 것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관되어 있다, 즉 어떤 것들과 결합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위치와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들이 관련된 요소죠.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다, 방향이 어떻다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간감, 중량감 이런 것들도 다른 것들과 상관적으로 더 가볍다, 더 무겁다, 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네, 이 공간감, 중량감들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 상관 요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어떤 구도로, 어떤 구도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디자인의 원리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원리는, 디자인 원리는 균형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시각적인 안정감을 이룬 것이 바로 균형인데요. 균형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비대칭입니다. 비례, 대칭, 주도와 종속 이런 것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지만 비대칭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칭이라는 것은 우리는 비대칭 하면은 뭔가 안정감은 배제해 놓은 채로 대칭이 되지 않은 상태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이루면서 대칭이 안 돼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비대칭입니다. 대칭이 아닌 상태이지만 비중적으로 안정돼 있다. 바로 지금 밑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기준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쪽의 비중과 이쪽의 비중이 안정감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렛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것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쪽의 비중과 이쪽의 비중이 안정감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대칭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대칭, 양쪽이 똑같진 않지만 비중이 안정되어 있다. 이런 것을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이 비대칭의 느낌은 자유로운 느낌, 개성적이고 활동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그림들을 보시면서 어떤 대칭들이 있는지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의 원리는 바로 비례입니다. 비례라는 것은 요소의 전체와 부분을 연관시켜서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비례 또는 비율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요소의 전체와 부분을 연관시켰을 때는 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모 대 모. 어떤 것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큼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례의 종류에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상가수열, 황금, 정수, 금강, 루트 이렇게 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종종 다음 중 비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이상한 비례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 수열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닌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등차, 등비, 상가, 황금, 정수, 금강, 루트 이렇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중에서 또 가장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언급을 해드리면 등비수열,
같은 비율의 비례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수열이 바로 등비 수열 비례입니다. 1대 2대 4대 8대 16. 몇 배로 되고 있죠, 지금? 두 배씩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등비 수열이고요.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황금 비례가 있습니다. 황금 비례라는 것은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비가 큰 부분과 전체의 비가 같아지는 비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황금 비례와 관련해서 이 오른쪽에 이기적 팁에 나오는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황금 비례는 1대 1.6184의 비례를 이루는 비례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 ABCD, 이렇게 ABCD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밑변을 반으로 나누는 선을 긋습니다. 정사각형의 반을 나누고요. 이 선을 호로 해서 이렇게 쭉 호를 만들어서 이으면 F점이 생기거든요. 이 F점까지 이었을 때 나오는 여기가 이 B에 비해서 여기를 1로 잡았을 때 이만큼의 선이 1.16184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 대이 B가 황금 비례가 됩니다. 황금 비례라고 할 때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효과적인 비례가 되기 때문에 황금 비례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비가 큰 부분과 전체의 비가 같아지는 비례로서 1.16184로 되어 있다. 1.16 정도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젠 원리 다음으로는 율동입니다. 이 율동에서 중요한 단어만 포인트를 찍어드리면요. 반복, 교차, 움직임, 패턴, 이네 가지 단어가 같이 언급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율동이라는 디자인 원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동은 반복되거나 교차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리듬감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리듬감이 그냥 물체로서 표현되면 반복과 교차라고 하고요. 뭔가 색채를 이용해서 됐다. 그러면 점이나 점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원리 다음으로는 통일과 변화입니다. 통일은 하나의 규칙으로 단일화시킨 것이 통일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의 변화를 준 것을 바로 변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더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강조인데요. 강조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요소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 그림을 좀 복잡하게 넣어놨지만 더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흰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흰색 동그라미로 여기가 다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의 동그라미만 만약에 색칠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가 바로 강조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강조입니다. 비대칭적 균형에서 나타나며 채도, 색채, 배치 등에 의해서 표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같은 곳들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일부에 배너 광고가 나와 있는데 이 배너 광고는 깜빡이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강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원리 다음으로는 조화입니다. 역시 조화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살펴드리면요. 균형감, 안정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 또는 실제적으로 문제 안에 아예 함께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균형감이 있고 안정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바로 조화를 지칭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분과 부분, 그리고 부분과 전체 사이에서 안정감을 이룬 것들, 그런 것들을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의 예시 유사조화와 대비조화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형태의 분류 및 특징입니다. 형태의 분류 및 특징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형태를 인식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념적 형태라는 것이 있고요. 현실적인 형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념적 형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념적 형태인데요. 점선면 입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 형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각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현실적인 형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역시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자연적 형태가 있고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인위적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와 관련해서 항상 등장하는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슈탈트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모양, 형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가 발견한 원리인데요. 이 게슈탈트 법칙은 군화의 법칙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게슈탈트 시각 법칙의 첫 번째는 근접의 원리가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패턴이나 그룹으로 무리지어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뭔가 뭉쳐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그룹군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 색채, 질감을 가진 것끼리 동등하게 보이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연속의 원리가 있는데요. 배열과 진행 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연속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우리가 이 선을 인지할 때 어떤 게 하나의 한 선일까, 한 그룹의 선일까라고 인지할 때이 선과 이 선을 한 그룹으로 따로따로 인지하겠죠. 우리가 인지할 때 이렇게를 인지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선으로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선을 한 선으로 인지하는 이유는 지금 점 모양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띄엄띄엄해서 연결지어서 되어 있죠. 연속으로요. 그리고 여기는 사각형 점이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비슷한 것끼리 배열과 진행 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연속되어 있을 때 하나의 그룹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 바로 연속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게슈탈트 시각 법칙에서 네 번째는 폐쇄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닫혀있지 않은 도형이 심리적으로 닫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을 역시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사각형이 우리 눈에 보이죠? 사실은 이 사각형은 외관이 없지만 우리는 사각형으로 인지합니다. 왜냐면 겉에 있는 이 원들에 의해서 이 사각형으로 닫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원도 우리는 이렇게 닫으려는 성향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폐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글자를 쓸때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A자로 인지를 하죠. 이것도 역시 폐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칭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칭적인 것이 균형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좋은 모양으로 보인다. 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접되어 있는 것, 유사한 것끼리, 연속되어 있는 것끼리, 그리고 폐쇄 원리에 의해서 각각을 하나의 그룹군으로 자꾸만 묶어서 보려는 경향, 그것이 바로 게슈탈트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시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형태의 심리 중에서 이 착시도 시험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착시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과 명도에 의한 착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볼까요? 자, 반전과 명도에 의해서 이런 착시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 그림은 루빈의 컵이라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루빈의 컵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포인터로 그려서 잘 그리고 있진 않지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쪽을 보면은 컵으로 보이고, 바깥쪽을 보면은 사람 얼굴로 보이게 되는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런 것들은 반전과 명도에 의한 착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기울기가 달라 보이게 되는 첼로 도형에 나타나는 착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이 크기의 착시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두 원의 크기는 사실은 같은 원이지만 주변에 어떤 크기의 도형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가운데 두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에 의한 착시가 있는데요. 이 길이에 의한 착시는 사실은 요만큼 선분과 이만큼 선분의 길이가 같은데 꺽쇠의 방향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왼쪽이 더 길어 보이고 닫힌 꺽쇠로 되어 있는 오른쪽은 더 짧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착시에 관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반전 명도에 의한 착시, 그리고 첼로 도형에서 나타나는 이 기울기선이 지금 이 이렇게 사선들이 있는 도형들이 있을 때 이 수평선들의 기울기가 지금 뭔가 달라 보이게 되는 착시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 대비의 착시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의 착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챕터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